아침에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사실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듯이 하고 6시서부터 링크 기사를 타고 들어가는 그런 일을 했는데 서버가 다운됐어요. 접속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걸 라이브 방송 때까지 1시간 20분을 기다렸죠. 1시간 20분을 기다렸는데 사람들이 워낙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제 20분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재방송을 하면서 요게 이제 돌아갔거든요. 그 재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3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가장 피크 때에는 4만 명이 넘게 동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뉴스 토마토 사상 최대의 관심을 끈 리포트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은 누적 조회수가 14만 2천회. 어마어마합니다. 예. 이 정도 특종이 있어야 14만 2천회가 나오는 거야. 이 저 매크로 돌리는 이런 사기꾼들아. 14만 2천회. 어? 동접 4만 명. 자, 내용이 충격적인데요. 솔직히 이 라이브는 아마 사전에 이 내용들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분들이 보셨다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진짜 좀 불친절해 이렇게 예, 인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라이브요? 예. 아, 아니요. 라이브는 못 들어보셨어요? 예. 세 개의 단독 그 보도가 핵심입니다. 첫째 보도는 2022년 대통령 취임식 직전 창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이거예요. 이때 당시에 당대표는 이준석 그리고 그때 공간위원장인가요? 그 김종인 네. 이런 상태인데 대통령 부부가 찍어내려서 김영선을 네. 연고도 없는 창원에 갖다 꽂았다는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김건희가 참 알뜰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선돼서 취임하기 전에 벌써 해먹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취임식을 하기도 전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통령이 되고 싶었느냐 하는 걸 잘 보여주는 또 왜 대통령이 되려고 했느냐 하는 걸 잘 보여주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뭐 취임한 다음부터 해먹겠냐. 당선된 순간부터 하자. 챙길 수 있는 걸 챙기자. 이러면서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소름이에요. 네. 보통 이때는 인수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정책을 다양하게 만들고 현장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면 인재들을 더 많이 우리 그 인수위로 더 데리고 올까.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노력을 이런 거 해야 될 시간인데 얘네들은 무슨 뭔지 됐냐면 경호처는 경호처대로 해먹을 생각. 네. 김건희는 김건희대로 해먹을 생각. 그리고 소원수리 받아가지고 갖다 꽂아주고 있는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 이런 건 관심 없었던 거죠. 되자마자 이권 챙기기에 바로 돌입하는 예, 놀라운 신공을 보여준 겁니다. 이권 교체라는 거죠. 예. 이권 교체. 이권.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이전하는 그 일을 하면서도 예. 동시에 예. 국민의힘은 그냥 뭐라고 해야 돼? 핫바지예요. 예, 허삽이죠. 핫바지였던 예. 거예요. 예. 이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부부와 직접 소통을 하면서 이준석과 김종인을 짓밟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때 이제 상대 민주당의 후보가 이제 허성무 전 그 창원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직접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본인은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몰랐대요. 그러니까 듣보잡이었던 거예요. 우리 쪽에서는. 그래서 저쪽에 주로 가서 장사한 사람이군요. 그렇죠. 네. 창원시장을 했던 분이 몰랐다니까. 근데 김두관 의원한테는 한번 접촉을 했다고 그러고. 아, 김두관 의원 쪽에는. 네, 한번 차 마신 적이 있다고 아까 기사에 있던데. 그
그러면 이제 김두관 의원은 한번 의심해 봐야 되겠네. 네, 한번 먹고 자기는 이제 더 만난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뭐, 꼭, 저, 국회의 힘을, 국민의 힘을 대상으로만 장사하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주로 이제 그쪽을 상대로 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그 허성무 의원의 증언에 따르면, 그쪽 사람들은 상당히 아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네. 특히, 이제, 좋은 날이라고 하는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좋은 날이라고 하는 회사가 사실은 이게, 일종의 브로커예요. 이 회사 자체가 성격이 컨설턴트를 해주는 겁니다. 그 정치인들 컨설턴트. 뭐, 보면 있지만, 신문 있고, 또 여론조사 같은 것도 해주고, 뭐 이런저런 행사 이벤트도 하고, 뭐 이런 회사였다는 거 아닙니까? 뭐 사실은 줄대는 회사니까요. 로비 회사. 로비 회사. 예. 뭐 민주당 쪽에도 이런 회사 있죠. 있어요. 컨설턴트 회사. 있겠죠. 당연히. 예. 예. 그러니까 뭐 이런 회사는 결국에는 뭐 사업을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예. 누구하고 친분 관계가 있느냐. 예. 얼마나 강력한 친분 관계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명태규 의원은 그걸 과시한 사람인 것 같고요. 예. 뭐 스피커폰으로 막 틀어서 윤석열하고 통화한 걸 막 들려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야 이건 진짜인데? 그러니까 사진 같이 찍은 거하고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걸 가지고 장사한 거죠. 그런데 장사만이 아니라 실제로 김영선이 거기에 꽂혔잖아요. 그렇죠. 이건 결과로 입증이 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죠. 성공한 장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네. 방송에서 나와 있는, 방송에서의 가장 큰 어떤 핵심적인 내용은, 모든 미스터리가 풀렸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이걸 들으면서. 아우, 김해로 가라고 해서 어떻게 창원의 보궐선거로 이제 막 다져놨는데 김해로 갈 수가 있었을까? 애초에 꽂아줬으니까. 거기. 그렇죠. 야, 내가 거기 꽂아줬으니까 이제 딴 데로 가셔. 네. 그래도 할 말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꽂아가지고 국회의원을 하게 했으니까 수돗물도 마셔야죠. 그럼요. 예. 수돗물 아니라 뭐라도 마셔야죠. 수돗물이 아니죠, 이건. 예, 오염수. 오염수를. 예. 오염수라고 생각하면서 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하수도물도 마실 겁니다, 아마. 필요하다면. 이게 단독 기사의 가장 그 충격적인 한 기사였고, 두 번째 기사가 칠불사 회동. 이거는 2024년 총선 때입니다. 네. 칠불사 회동이 뭐냐? 아, 죄송합니다. 이 김종인 얘기는 여기서 나오는군요. 그 개혁신당에 김종인이 합류해 있을 때 얘기고, 김종인은 2022년에는 상관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김종인이 상관없고, 2024년 2월 29일 칠불사에 새벽 1시에 갔나 봐요. 예. 새벽 1시. 얼마나 급했으면. 칠불사의 밤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준석 대표와 지금 현재 확인되기로는 이제 C 의원, 에, C 의원, 그 다음에 D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저기 가서 이제 밀실 에. 논의를 하는 거죠. 음험한 야합을 이제 에. 시도한 거죠. 그렇죠. 에. 그래서 1번 비례대표도 줘라. 내가 이거 줄게. 깔 수 있게. 그리고 내가 가면은 5명 차지 않느냐. 그러면은 뭐 선거 지원금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요런 걸 놓고 밀당을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김종인 그 당시 비대위원장인가요? 뭐 하여튼 공관위원장 이분이 1번 아니면 3번이라도 달라고 요구 집도 찾아오고 그랬는데 딱 잘라 거절했다. 네. 김종인 때문에. 오염수는 필요 없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무산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은 고스란히 주변 참가했던 사람들에게 흔적으로 남게 된 거죠. 총선에 개입을 했고, 네. 자기를 김해로 이렇게 보내려고 했고, 이런 상황이 너무 부당해가지고 나는 탈당을 해서 너네 당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들이 다 그냥 그 녹취 안 했겠어요? 그리고 그 문자님 이런 것들 진짜 뭐 지금 뭐 이준석은 나는 없다 이러는데 그게 없겠어요?
뭐 이준석은 없을 수 있겠지. 양다리에 걸쳐야 되니까. 네네. 근데 누군가는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높죠. 그러니까 김영선이 이미 김건희한테 벌을 받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를 가라는 게 뭐 살려주겠다는 뜻보다는 오히려 좀 사라져라, 꺼져라, 네. 버림받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정황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열받아 있었던 네. 거고. 그러면 그 아까 연모 씨도 같이 네. 팽당했을 가능성이 네. 있는 건가요, 저 시점에? 명. 아, 명 씨. 명, 아, 명태균. 명태균. 네. 명태균도 사람도. 같이. 같이. 네. 이제 그만 어? 나는 더 훌륭한 사람이 있으니까 예. 넌 좀 꺼져라 예. 이래서 지금 이 폭로가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도 생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도 지금 줄 잘 서야 돼요. 네. 저희가 지금 그 한동훈한테 줄 잘 서야 된다고 얘기했던 그 쇼츠가 지금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줄 잘 서야 돼 지금. 어? 공익 제보자가 되느냐. 그렇죠. 끈 떨어진 그냥 에. 유기견이 되느냐. 네. 여의도 유기견 정말 슬프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번 이미 눈 밖에 났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예. 행동으로 가만두겠습니까? 네. 끝을 봐야죠. 이준석은 진짜 완전히 그냥 똥물을 튀겼어요. 네. 지금. 네. 솔직히 그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이준석이 제일 얄밉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나오더라고요. 네. 보세요.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폭로 시 비례 1번 제시 사실이 아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김종인도 오히려 비례 1변을 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다. 이러면서 입을 맞췄는데. 그럼 2번을 제시했나 보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칠불사의 깊은 밤이 있었지만 예. 우리가 먼저 제시한 게 아니다. 그쪽이 우리한테 달라고 통사정을 예. 했던 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죠. 예. 1번을 제시하지는 않았겠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예. 뭐 다른 순번을 제시했는데 그게 서로 안 맞아서 결렬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두 개가 핵심적인 폭로. 그리고 세 번째 기사가 명태균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놓은 기사 이렇게 세 가지가 폭탄이었던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그 기사라고 볼 수 있는 게 우선 첫 번째로 윤석열은 정권 교체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권 교체에 관심 있었다. 그래서 윤석열은 애초부터 당권에 당무에 개입을 했다. 그렇죠. 윤석열이 국힘당 들어가면 다 밟아버린다 뭐 이런 표현 썼지 예. 않습니까? 줄 세우겠다. 예. 자기 전화 그때 녹취 공개됐잖아요. 네네. 그 말대로 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김건희가 있었다. 네, 그렇죠. 김건희도 대놓고 공천 개입을 했다. 네.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 그게 첫 번째 이 기사의 아주 파괴력이고요. 두 번째. 명태균 따위에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와,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 안 돼. 일개 컨설턴트 따위한테 공천이 좌지우지 되면 되겠느냐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실. 근데 명태균만 영향을 미친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많을 거라고 봅니다. 건진도 있고. 예, 건진도 있고, 뭐 청구도 계시고, 뭐, 네. 뭐, 하다 보면 도사들 쫙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찌 보면 이때는 네. 건진이니 청공이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네, 그렇죠. 선거는 끝났지만. 네. 그러니까 명태균 같은 네. 지방의 책사한테도 그렇죠. 의존을 했었던 것이죠. 그랬을 수도 있죠. 예.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더 훌륭한 도사님들 만나게 되면서 네. 넌 이제 가라. 이래 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두 번째 충격이고 이게 국정농단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공천 개입의 국정농단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런 걸 보면요. 그 윤석열 부부가 의존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 같아요.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못 하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도하는 쪽이 아니고 네. 이렇게 주변에 있는 브로커나 아니면 도사들이나 뭐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자꾸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전국을 자기가 구상하고 전국의 이제 방향을 그걸 추진하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이런 게 자기 머리에서 안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 이 권위주의자잖아요. 권위주의적 성격자. 예. 권위주의적 성격자. 예. 근데 이 권위주의적 성격자는 자기가 모든 걸 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결정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죠. 자기보다 더 세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숭배하죠. 아, 권위주의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네네네. 권위주의 성격자는 그렇습니다. 아. 자기보다 더 위다 생각되면. 그래서 진짜 이제 이런 부분이 다 이해되는 게 대놓고 대통령 그 선거 토론에서 유승민 씨한테 당신 한번 보라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진짜 네. 진심으로 어떻게 보면 숭배하기 때문에 나온 행동 아니겠습니까? 제자네 진짜. 제자가 아니라 뭐 그거는 사이비 광신도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최재형 목사가 폭로한 것 중에서 일본에 그 정상회담을 하고 가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네. 스승으로 모시겠다는 얘기를 했다면서요. 아, 뭐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네. 그거야 뭐. 이것도 역시 네. 나보다 센 놈이다. 센 나라. 일단 또 사대주의가 거기에 작용을 하겠죠. 예. 그러니까 미국, 일본을 또 하늘같이 떠받드는. 예. 국내에서서는 뭐 이제 개인 단위로 숭배의 대상이 만들어진다면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큰 강대국을 대상으로 그런 숭배의 대상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은 윤석열한테는 절대적인 숭배의 대상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취임을 하루 앞둔 그날 일본 전 총리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와 너무 진짜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폭로인데 설마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받지 않았어요. 김성수 TV에서도 이 최재형 목사님의 그 목소리로 전달을 해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그 해설들을 달진 않았는데 설마 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물증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전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권위주의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할 수가 있었겠네요. 권위 성격자는 예. 내면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예. 무력감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무력감이 있다는 얘기는 두려움도 엄청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조금만 세면 바로 엎어집니다. 그 앞에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광신도 집단에 많이 끌려가는 이유가 예. 그 교주가 예. 그런 거 있어요. TV에서 보면 사람 눕혀놓고 저도 한번 봤는데 예.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해서 암세포를 꺼내는 장면. 맞아요. 맞아요. 그 태국의 그 네, 의사가 있었잖아요. 사기꾼이죠. 네. 사기꾼 의사. 네. 그거 한번 보시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초월적인 힘을 예. 보는 순간 그 사람들은 무력감이 너무 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바로 숭배하고 그다음부터는 의심을 안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아마 그런 사람을 만나면 예. 순간 한번 충격을 받거나 예. 공포를 느끼거나 무력감이 자극되면 바로 스승으로 모시거나 뭐 주인으로 모시거나 할 가능성이 높죠. 그 전 총리가 하토야마 유키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라고 합니다. 저희 선생님이 되어주십시오.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내일 취임식을 해야 될 대한민국 대통령이 전직 일본 총리한테 센세이라고 하면서 네. 외교부 장관하고 같이 이제 취임식에 참석한 이제 귀빈을 네. 맞이하는 자리였겠죠. 네. 그런데 거기서 뭐 아마 윤석열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토야마 유키오. 네. 아 하토야마 유키오는 진짜 그렇게 길게 총리를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포스가 있었나 봅니다. 윤석열이 굴복할 만한. 예, 민주당 쪽이에요. 우리 민주당 최고 고문을 했고 그 짧게 있었던 민주당. 총리 시절에 했던 사람입니다. 권위주의 성격자는 힘을 판단하는 기준이 예. 주관적입니다. 예. 자의적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공 같은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뉴스토마토의 특종 보도에 같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또 세 번째 이 보도의 그 가치는 결국은 이 칠불사 이런 그 회동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보고 이제 한다면 지금 아직까지도 이 특히나 보수 계열에는 이렇게 밀실의 네. 그 밀당들이 엄청나다.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예. 정상적으로 뭐 공간 위에서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야. 예, 뭐 다 소용 없습니다. 예, 룸사롱에서 다 결정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후진 정치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준석이 그러고 있었잖아요. 예, 밀실 정치죠. 밀실 정치. 이준석이 뭘 새로운 정치를 해요? 좀 새로운 거는 룸사롱에서 안 하고 철불사에서 했다. 개혁적인. 아, 부처님 안에 계시니까 그래도 좀 투명한가? 어, 그래도 뭐, 그 장소가 깨끗한 데서 했다. 에, 그러니까. 아, 이 더, 술이라도 하고 그러면 제정신이 아닌데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성적 때 받고 그러는데 그렇게 그렇죠. 안 하고 칠불사에서. 예. 더러운 짓을 깨끗한 곳에서 한다. 뭐. 더러운 짓을 깨끗한 곳에서. 아, 예. 지금 이준석 막 숭항하고 막 이런 사람 많잖아요. 예, 어?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죠. 박지원도 이준석 존경한다며. 아, 그랬어요? 예. 이준석 존경한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김두관도 이준석 좋아한다 그랬고. 어, 그래요. 예, 민주당에도 많습니다. 이런 작자야.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정치를 한다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당원 중심주의를 갖다가 뿌리 내리겠다고 한다는 게 이들한테는 얼마나 재앙적인 일입니까? 그렇죠. 밀실에서 밀당하고 돈도 주고받고 뭐도 술도 먹고 어? 접대도 네. 받고 이래야 되는데 네. 칠부사 관광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럼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지금서부터는 명태균이 억울하다고 하면서 내놓은 그런 SNS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애초에 9월 6일에 최초로 뉴스토마토 보도가 있었을 때 자기를 역술인이라고 했다고 공격을 진짜 골 때리죠. 역술인 아니 화날 수는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역술인이라고 불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핵심은 공천 개입을 김건희가 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법석 대응을 한다 그러더니 기자하고의 문자를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맞다는 거죠. 역술인이 아니라는 걸 이 기자들한테 인증받았다. 이 심리는 뭘까요? 아, 핵심은 이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걸 보고 처음에는 명태군이 네. 은근히 네. 폭로한 걸 즐기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버림받아서 폭로를 하게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천공이 미운 거 아닐까요? 천공이 밉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들통이 나서 윤석열이나 김건희하고 관계가 틀어진다라는 걸 걱정을 했다면 네. 이렇게 실명 갖고 얘기하고 그리고 역술인 갖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요. 이미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예. 그 폭로를 안 하는 척하면서 폭로를 하는 중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뭐 천공이나 권진한테 밀려난 거에 대한 불만과 분노도 느껴질 수 있고요. 근데 이런 성격이 있는 분들은 또 기본적인 그 심리 상태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대응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막 흥분해서 날뛰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차분하게 자기 목적을 실현해 나가는 사람 같거든요. 상당히 계산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김영선 의원이 있는 데서 김영선 의원한테 막 쌍욕도 했죠. 모든 판단을 자기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는 재주도 있나 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전화 녹취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조금 PD님 들려줄 수 있어요? 녹취를? 그 녹취 내용 아니, 직접 저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한번 가서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냐면 봐 내가 어떤 사람이야. 어? 내가 대통령하고 뭐 영부인 해가지고 내일 발표할 거야. 이런 식의 워딩이에요. 아, 과시. 어. 예. 야, 형이 된다고 했지.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제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네. 아니, 네. 소장님도 그런 사람 싫어하잖아요. 아, 싫어하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딱 나이를 위계로 아, 형이 뭐 이런 사람 어떠세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르시스트도 그렇게 하고요. 예. 권위주의 성격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것과 특별히 상관없어도 전문적인 사기꾼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군요. 아, 상대방한테 그런 걸 딱 어필하는 거죠. 예. 그러면 좀 의존심이 강하거나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바로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딱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놨는데 뒤집어 놔가지고 결국은 대통령 팔아가지고 이렇게 했다. 내가 한다 그랬지. 내일 김영선으로 발표할 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기꾼이라고 가정한다면 예. 굉장히 뛰어난 사기 수법인 거죠. 예. 그렇게 상대방한테 깊은 인상을 한번 주고 나면 못 헤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증언자들이 그런 거예요. 좌중에서 회의 주도하고 거기서 뭔가 이견을 갖다가 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거 제압하고
심지어 갑을이 바뀐 것 같았대요. 김영선 의원이 을이고 본인이 갑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답니다. 그런 전언이 지금 뉴스토마토 방송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이 박형광 기자가 이제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가가지고 이 방송을 갖다 했는데 그 거기서 더 자세히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성격과 또 그 사업 일을 하는 행태 이런 네, 것들을 네. 좀 소개가 됐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면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도 의심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또 김건희가 좋아하잖아요. 김건희도 좋아하죠. 네. 김건희는 일단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잖아요. 네. 자기 이익에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을 다 접근하는 경향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자기를 높게 평가해 주는 사람한테 잘 넘어가는 또 성향이죠. 네. 그래서 아마 명태균이 그걸 확실하게 잘 이용했다면 네. 김건희도 순간적으로는 장악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이렇게 뭔가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이 부분은 본인들이 결정을 못 내려. 그러게요. 그게 좀 여러 차례에 걸친 네. 사건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최재형 목사님처럼 네. 아주 자상하게 설명하고 안 돼. 아유 시끄러워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해야지. 천공처럼. 네. 손에 어? 왕자 써 임마. 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이게 가스라이팅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위에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는 작업부터 하잖아요. 아, 네. 가스라이팅 그렇죠. 할 네. 그리고 자기를 못 믿게 하죠. 스스로를. 그렇죠. 네. 자, 기자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내가 한 말과 글 보도해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단 하나의 거짓이 없다고. 거짓이 있으면은 거론되는 사람들 김종인, 오세훈, 이준석, 김영선, 박완수 저를 허위사실로 고소하면 되겠죠? 그럼 제가 무고죄로 고발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저 정도라면 사실은 사실은 뭐 폭로에 자신이 있다. 네. 내가 폭로한 내용에 자신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뉴스토마토에게 공개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로 보이는 DC가 가지고 있다는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지? 이건 제가 보기에는 다분히 떠보는 거 아닙니까? 뭘 갖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DC로부터 이준석 천하람이 D에게 한 내용을 마치 이준석 천하람과 직접 인터뷰하면 들은 이야기인 것처럼 기사화하면서 영부인으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수령자를 김영선 전 의원이라고 하고 메시지 내용도 왜곡해서 영부인에 대한 근거 없는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음모적으로 해당 기사를 작성한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 얘기는 또 영부인 쪽에 마치 서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알고 싶은 거는 진짜 텔레그램 메시지 갖고 있나? 안 갖고 있나? 이걸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같죠. 그리고 자기가 영부인한테 텔레그램 받았다는 건 얘기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저걸 밝히면은 영부인이 더 어려워지지 않아요? 그렇죠. 영부인이 김영선에게 보낸 것인지 여부, 영부인이 김영선에게 김해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한 여부, 김해로 지역구 이동 시 그에 따른 지원 방안 등 이게 다잖아. 확인했다면 보도하면서 텔레그램 메시지 사진 등을 왜 공개하지 않았느냐, 왜 직접 바라는 것처럼 했느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떠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뭐 어떻게 보면 텔레그램 메시지를 빨리 공개하라 이런 압박일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너희들 나한테 이렇게 계속 당하기 싫으면 빨리 까라. 텔레그램 있으면. 예. 그런 압박 같기도 해요. 저기 이게 이제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5번이 핵심적인 주장이에요. 칠불산은 하동에 있습니다. 그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하동 칠불사 새벽 1시에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개혁신당 원내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에서 공천 탈락한 김영선의 개혁신당 비례 1번 영입 이게 핵심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준석과 김종인이 함께 이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1번 아니다 이거죠. 네. 네. 이때
취재 과정에서 2월 29일 당시 이준석 천하람이 김영선에게 영부인과 관련된 무제한 내용의 기자회견을 요구하며 비례대표 1번을 제안했다. 근데 김영선은 이걸 거부했다. 요 내용은 또 취재한 사람이 확인하. 저 기사를 안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변호사 선임하셨다 그러고 예, 바람과 태양 중에 바람을 선택했다. 이것도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 아닙니까? 태양을 선택해줬으면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저절로 옷을 벗을 수 있고 따뜻한 걸 달라 이거죠. 따뜻한 게 뭘까요? 따뜻한 거는 이제 이 사람은 디올백 같은 건 마중 못할 것 같고 그렇죠. 다른 거 다시 나를 받아주든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뜻한 거라면 최소한 뭐 무슨 뭐 공천권 그렇죠. 두 개 정도 공천권 아니면은 뭐 무슨 공공기관의 뭐 짱이라든가 추천권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태풍이 불 것 같대요. 프로 서퍼는 태풍이 불 때 서핑보드 들고 바다로 뛰어드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멋있습니다. 아유 파이팅. 근데 어쨌든 이런 메시지를 보면은 냉철한 사람인 건 같네요. 예. 얼마든지 흥분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얼마든지 공익 제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파이팅입니다. 계산 잘 하셔야 되겠네. 이제. 김성수 TV 한번 출연해 보시는 것도 예, 저희가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다고 하네요. 이준석은 오늘 방송이 나오자마자 바로 1번 제시는 보고에 대해서만 딱 또 얘기해요. 전혀 사실입니다. 1번은 아니란 얘기예요. 2번이라. 2번이다 뭐. 이런 물타기 아주 잘하는 분이죠. 근데 본인이 그냥 답보록이 났어요. 어떻게 하셔야 될지. 공천 개입이라고 보기에는 또 뭔가 모자란 게 있다며. 이게 공천 개입이 아니면 뭐가 공천 개입이죠? 일단 김건희와 윤석열 예. 이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윤리나 도덕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는데요. 네, 그건 원래 없던 사람들이고 네. 저는 김건희 집안 자체가 네. 범죄 집단이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 집단에서 성장했고 윤석열을 거기 끌어들여서 네. 뭐 거대한 국가 마피아 집단이 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윤리나 도덕을 논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예. 근데 문제는 두 사람이 지금 굉장히 자신감에 찬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뭘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럴까? 그거죠. 어지간하면 지금 정도의 지지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 자세를 보여야 되거든요. 예. 살기 위해서라도.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한번 해볼 때 한번 해보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믿는 구석이 현실화되는 게 큰 문제겠죠. 금피소님 너무 감사합니다. 김성수 TV에 응원을 이렇게 또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꼬리도 함께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게 폭로된다고 하는 것이 예언이 되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체코로 같이 떠났단 말이죠. 네. 오래전에 저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뭐 일단 해외에 자꾸 나가려고 하는 것은 천공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해외에 나가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라 그게 이제 천공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원전도 팔아먹어야 되고 그 주가도 한 번 더 부양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전은 못 팔아요. 웨스팅하우스에서 네. 허락을 안 한다는 게 이번에 또 밝혀져서 아예 네. 외신에서는 물어봤다고 합니다. 지금 웨스팅하우스랑 그 특허권과 관련해가지고 분쟁이 있는데 이거 판매를 할 수나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네. 우리가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말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 인정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뭐 윤석열은 또 나가면서 큰 소리 치고 왔습니다. 예. 문제 없다고. 문제 없다고 그랬어요. 예. 네. 그건 뭐겠습니까? 이 두 부부의 움직임은 주가 조작 같은 것과 이권과 사실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데요. 또 한 번 뭐 먹거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나가지 않았을까 범죄 집단에게 네. 그런 의심이 들죠. 놀라운 것은 이 명태균과 관련돼서 또 다리를 놔준 사람이 지금 한수원의 원장이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수원이 뭐입니까? 한국수력원자력. 아, 거기. 예. 예. 그러니까 뭐, 좀 의심스럽네, 진짜. 진짜. 그 사람은 한국수력원자력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원자력 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한번 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윤석열 부부가 움직이는 것마다, 네, 하는 행동마다 뭔가 조작, 주가 조작 같은 것과 혹은, 네, 이권 개입과, 네, 분명히 연관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심이 강하게 됩니다. 예. 안동시민님 너무 감사합니다. 거룩한 분들 오셨습니다. 이렇게 멤버십 많이 들어와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력 원자력 뭐 사실은 우리는 그 원자력을 전부 다 지금 당장 없애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원전을 팔 수가 없어요. 웨스팅하우스가 특허권을 갖고 있고 그 웨스팅하우스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는 일본 회사예요. 일본이 그걸 왜 허락합니까? 미국 회사를 일본이 대주주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 기업이. 그러니까 특허를 허락해 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계속 나가서 이렇게 이슈를 만드는 건 주가 조작 이외에는 설명이 좀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근데 심지어 명태균과 관련돼 가지고 줄라주고 이랬던 사람이 한국 원자력 수력 원자력의 그 대표로 가 있다면 내부 정보를 메이드하고 만들고 지배주주가 뭐 하고 이게 다 갖춰져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